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예전에 일하면서 고기 익히던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은 제가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때 직접 고기를 익히던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평소 알던 기존의 통념과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체크 등심이고요. 보시다시피 마블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마블링 좋은 소고기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편이에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두껍고요. 이제 이걸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로 묶어서 모양을 조금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 놓으면 굽고 나서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익히고 레스팅 끝날 때까지 대략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대신 고기의 촉촉함과 부드러움, 균일함은 정말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해외 다른 미슐랭 2스타, 3스타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결이 같은, 즉 원리가 같은 방법으로 고기를 익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실로 묶어둔 고기는 잠깐 한쪽에 치워두고 조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사실상 버터에 삶듯이 천천히 익히는 건데, 완전히 기름에 잠기도록 해서 익히는 콩피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실제 제가 일하면서 매일매일 했던 방법이고요. 이 버터가 정말 많이 필요해서 가정에서 따라 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고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팬 혹은 냄비에 버터를 아주 넉넉하게 넣고 녹여줍니다. 무슨 버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의 버터를 매일매일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늘과 타임, 통후추를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허브와 마늘 후추 향이 강하게 배어있는 버터 탕을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 작업입니다. 버터가 다 녹고 완전히 거품이 일어날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걸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자마자 만들어서 점심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서비스가 끝나면 버터를 고운 체에 걸러 저녁에 다시 사용하고, 저녁 서비스가 끝나면 폐기 처분했습니다. 보통 하루 고기를 구우면 여러 종류의 고기를 여기서 익혔었는데, 종류 상관없이 따져보면 뭐 거의 4,50인분 정도는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불에서 떼고 한쪽으로 치워 향이 충분히 우러나게끔 가만히 둡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것입니다. 부가적인 고기 숙성이라든지 건조나 양념 같은 건 각자 취향에 맞게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울 팬을 올리고 뜨겁게 달궈줍니다. 이 팬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고기 양면에 소금간을 아주아주 아주 넉넉하게 많이 합니다. 노추야 버터에 미리 향을 빼놨으니까 당연히 필요 없고요. 소금이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소금의 대부분은 1차적으로 고기를 구울 때 떨어져 나가므로 고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버터에도 소금이 많이 남지 않으니 버터가 혹시 짜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기를 굽는데, 겉면의 크러스트, 이즉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이야르는 그렇게 크게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모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고기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질기거나 딱딱하지 않은 이 식감이 제일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고기의 단면이 노출되게 담기 때문에 단면이 모두 균일하게 핑크빛으로 익히는데 거의 미친 듯이 집착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 고기는 양 표면에 가벼운 갈색빛이 올라올 정도로만 가볍게 시어링합니다. 크러스트가 형성될수록 고기 겉면은 고온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엔 씹었을 때그 미세하고 뻣뻣한 질긴 식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항상 표면의 갈색은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노릇함만 일으켜 부가적인 풍미를 조금 얻을 뿐인 거죠. 결국 고기를 먹었을 때, 그리고 씹었을 때 고기가 얼마나 촉촉한지, 뭐 육향이 어떤지는 고기의 상태와 조리 중에 얼마나 수축이 적게 되었느냐가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지나친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어링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굳고 부족한 겉면의 색은 주, 즉 소스를 발라서 맛과 색을 전부 보완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는 있어도 이 전체적인 추구하는 바는 아마 많은 미슐랭 업장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미슐랭 다이닝들은 그냥 그 부드러움, 촉촉함, 여기에 그냥 이사가리만큼 미친듯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잡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 접하던 겉면이 아주 바삭하고 완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는 마이야르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식의 조리법은 사실은 제가 일하면서는 몇몇 특별한 재료 사용에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겉면 시어링이 끝나면 세팅한 버터를 다시 데우고 여기에 고기를 첨벙 담궈서 천천히 익혀줍니다. 어쨌든 버터는 단순히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유지방과 수분이 결합체이기 때문에 반은 물에 삶듯이 그리고 반은 기름에 삶는 듯한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게다가 버터의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익히기 때문에 이 조리 중에도 고기의 수분 손실이 확실히 적어지고 이는 곧 완성된 고기가 촉촉함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스불 끄트머리에 얹어두고 자주 움직이면서 버터의 온도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어야 양면이 고르게 익어 잘랐을 때 예쁜 단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사용했던 핫플레이트인데 이 전면부에만 전원을 넣어 아주 뜨겁게 만들어 여기서 시어링이나 끓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뒷부분은 레벨 1로 맞춰서 최소한의 온도로 만들어 두어 여기에 버터팬을 올려놓고 버터 온도를 약 75도 정도로 서비스 시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어느 정도까지 익히고 나서는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에서 레스팅을 시키면서 나머지 잔여 열로 조리와 이 레스팅을 동시에 진행시켰는데 레스팅 하는 데에만 대략 20분 이상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선 아주 특별한 장치가 필수적인데 바로 이렇게 2단으로 생긴 보온 서랍입니다. 이 보온 서랍 내부 온도를 56도로 설정시켜 놓고 약 44도까지 아주 서서히 끌어올린 고기를 넣어두면 약 20분 정도 지나면서 54도에서 55도 언저리에서 고정된 채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레스팅과 잔여 조리가 아주 아주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면서 고기가 아주 부드러우면서 잘랐을 때 전체 단면이 매우 균일하게 나옵니다. 만약 더 많이 익혀야 한다면 내부 온도를 더 높게까지 끌어올리고 서랍에 넣어서 레스팅 시키면 됩니다. 고기 종류에 따라 적절한 온도가 전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야 했던 건 각 고기의 종류에 알맞는 1차 신부 온도까지 균일하게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단품, 그리고 코스 순서에 각각 밀리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계산 및 분배, 거기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순서를 바꾸는 등등 뭐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온도를 설정 및 뭐 다른 자잘한 기능들이 보이시죠? 근데 저는 뭐 온도 설정, 고정, 요 두 가지 기능만 사용해보고 나머지는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지금 이제 집에서 가스불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냄비 아주 끄트머리에 살짝 걷혀놓고 약불로 열을 서서히 천천히 전달시켰습니다. 요 상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기를 뒤집어가면서 천천히 익혀주는 겁니다. 내부 온도가 대략 42도가 되었으니 이제 휴지를 시켜야 합니다. 근데 왜 42도냐? 저희 집 오븐 최소 온도가 60도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레스팅 동안 약 10도에서 12도가 올라가는데 조리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지금처럼 변동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게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소가 60도니까 60도로 맞춰둔 오븐에 넣고 천천히 레스팅 시키겠습니다. 레스팅 끝난 고기를 꺼냈는데 조금 일찍 꺼냈습니다. 오븐이 60도니까 꺼내고도 온도 상승이 더 있을 거라서요. 온도가 지금 54도에서 55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더 두었다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방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잘라내버립니다.
양 끄트머리도 잘라서 모양을 최대한 직사각형에 맞게 잘라줍니다. 버터칠을 살짝 해서 윤기를 조금 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구워봤는데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집에서 따라하진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버터 한국에선 금값이잖아요.